관한 조치, 등에 관한 내용이 아닌 합의가 된 이유는 국가의 복지정책이 우리 국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한계점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권력을 제공하더라도 인간은 물질로서 나한테 화를 없다. 당신, 내 불행하다고 물어봅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100명을 모아서 당신, 내 불행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보면, 약 한 25% 정도는 물질적인 것이 부족했어요.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재산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머지 75% 왜 불행하세요? 돈은 있지만, 재산은 있지만, 자식은 있지만, 자기 자신의 심리적인 불만,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나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이 물질적인 고려 혜택에는 분명한 단계점이 있다. 그 물질적인 고려, 물리적인 일단 복지 제도의 수단을 통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단계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거지만 사회복지사가 그 부족한 정신적인 면에서 느끼고 있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 고통,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필요한데요. 아무리 많은 물질적인 제도로서 국민들을 이해준다 하더라도 국민들의 행복도를 증진시키는 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복지사로서 물질적인 것을 해내지 못하는 나머지 50%의 역할을 인적 자원의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복지사 여러분들이 메꿔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건 정신적인 욕구의 충족을 얘기하는 것이죠. 인간은 물질적, 정신적 욕구의 동시다발적인 충족을 통해서 보다 더 행복에 빨리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가시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거에 여러분이 특화할 수 있는 것은 아, 우리 몽실통통 복지관에 김혁수 복지사님을 내가 만난 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행운이었다. 이와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은 여러분은 복지사로서 성공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복지관을 찾아온 수없이 많은 불평을 가진, 불만을 가진, 고통을 호소하는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만족 수단으로서 우리가 행복력에 관한 것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우리 복지사들이 참고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행복에 이르는 길에 관한 방법을 제시한 마르틴 하이데크가 주장하는 행복을 다시 간단히 살펴보고 나머지 남은 내용에 대해서 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틴 하이데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세계 최고의 실존주의 철학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존. 인간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존재의 가치라는 것이냐? 인간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존재의 가치는 무엇이냐? 그것이 핵심적인 우리 복지사로서 대답해 보아야 할 핵심적인 질문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우리 복지관에 찾아온 여러 클라이언트들, 할아버지 할머니, 소년, 소녀, 가장 등등 복지, 급여 혜택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토로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콘텐츠가 죽겠습니다. 복지사님, 못 살겠어요. 괴로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때문에 괴로워하세요? 뭐 때문에? 얼마 남지도 않았는지. 뭐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세요? 뭐 때문에 죽고 싶으세요? 근본적인 원인이 내 시민에 되어지느냐? 마치 자기가 곧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할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쓸데없는 욕심 속에서 이와 같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을 하이데크는 발견을 한 거예요. 실존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 곧 죽을 텐데 뭐 재차한 사소한 일에 아들 딸들이 좀 썩썩인다고 해서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건강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차피 죽을 건데 왜 그렇게 소화에 집착해서 재짜한 것, 자극적인 것,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고 쓰다듬고 내가 진정으로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하니까 나도 그냥 남이 시장 가니까 나도 장바구니 들고 따라가는 나와 관계없는 남을 따라서 하는 삶을 쫓아가게 되지 않느냐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이데거가.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항상 우리가 인간은 얼마 후면 다 죽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보내도록 하세요. 하루는 곧 죽습니다. 얼마 남았습니까? 앞으로 더 사시면 몇 년을 더 사시겠습니까? 할아버지 연세가 지금 얼마예요? 얼마시죠? 80이시죠? 예. 할아버지 건강하시니까 뭐 앞으로 수명도 늘어나고 해서 한 120살까지 아마 사실 수 있을 거예요. 120살. 그러면 금방 120살 금방 다 옵니다. 120살 너무 많으신 느낌을 다시 생각하세요. 그럼 몇 살 때까지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곧 죽을 건데 돈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때 돈 싸들고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돈 때문에 죽을 때 자식 데리고 죽어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연연하세요? 자식에게 연연하시고 돈에 연연하시고 재산에 연연하시고 사랑에 연연하세요. 할아버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은 인생 김원재는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김원재 얼마나 김원재가 몇 년 남았죠? 한 80년 앞으로 너무 많이 남았는데 한 80년 남았죠. 최소한도 한 20년 지났는데 금방 지나갔잖아요. 20년 금방이죠. 되돌아보면 후회되는 일이 많죠. 후회되지 않도록 하자. 그래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제 곧 다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째짱, 쓸데없는 것, 자극적인 것에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김원장 시간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 대한 답을 하이데거는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는 결론은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을 산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세요. 모든 인간은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잠시 잊지 말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요.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다.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후에, 5년 후에. 언제, 어떻게 죽을지 지금 이 위험한 총알 없는 전쟁 속에서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 어느 때 죽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그리고 시한부 인생을 할아버지 할머니, 시한부 지금 영원히 사시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80이시니까. 아무리 많이 사신다 하더라도 100세까지 사신다고 하더라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째짠 일로 자신을 괴롭히면서 계속 살아가실 거예요. 국가에서 아무리 급여 혜택을 주더라도 만족도 안 되실 텐데 그것도 억울한데 정신적으로도 계속해서 불만족한 속에서 계속 살아가실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한부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도우시 예. 그럼 어떻게 사실까? 여러분, 도훈 씨도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예. 사형 선고는 안 받았지만, 다 시한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좀 짧게 잡으면 한 달 후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사실까요? 순간. 하이데거는 좀 이것을 좀 당기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후에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하라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하세요. 그러면 자식들이 아무리 지금 속속이 하더라도, 자식들한테 할아버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식들 속속이나 자식을 원망하시겠습니까? 할아버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아버지 지금 앞으로 1년밖에 지금 살아계실 시간이 있는데 자녀들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이 말씀드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할아버지가 영원히 사실 것 같으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고통스러워 하고 괴로워하면서 사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할아버지도 1년 후에 아니면 세 달 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계속해서 아들 때문에 괴로워하실 거예요. 아들에게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잔소리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하이데거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산다고 하이데거는 주장을 합니다. 첫째,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삶. 시간이었다. 쉽게 보내도록 하자. 내가 한 달 후에 이제 죽게 되어지게 되면 자기 인생을 정리를 다 하시겠죠. 내가 한 달 후에 죽는데 너 지금 시험 때문에 고생하세요. 기말고사 적당히 치시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거기까지 비하 공문 좀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나중에 가게 되면 시험 좀 잘못 쳤다고 해서 울고불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죽는데 뭐 시험 좀 잘못 쳤으면 그걸로 인해서 시험 잘못 친 것도 억울한데 시험 잘못 친 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자아라고 학대하는 것은 두 배로 더 억울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다음에 잘 치면 되지 뭐 그냥 잊어버려라. 장그 시험 그 별거 아니다. 인간이 다 죽게 되어 있는데 시험 점수 성적표 들고 여러분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잘못 쳤으면 넘어가고 그 다음 시험 칠 때 또 잘 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최선을 다하면서 순간순간 살아가시면 된다. 쓸데없는 걱정 잊어버려라. 두 번째 도식 인간된 가치와 기쁨을 더욱더 강하게 긍정하는 삶. 영원히 사는 거 아니니까 남아있는 시간 계속해서 고통스러워하고 돈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그런 생각 펼쳐버리고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도록 하자. 지금 얼마 남아있으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불행하게 살아온 것만 해도 억울한데 이 얼마 남은 나머지 남은 시간마저도 불행하게 보내시는 할아버지 인생을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지금까지는 좀 괴롭게 걱정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얼마 남은 이 시한부 인생 남은 시간만은 행복하게 즐겁게 인간의 가치와 할아버지도 아들 딸들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자신을 위한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기쁨을 더욱더 만끽하시면서 살아가시도록 하세요. 라는 조언을 여러분이 하시게 되면 그 할아버지에게 조그마한 힘이 되어주면 좋겠죠? 힘이 되어주도록 합니다. 영신 씨, 세 번째. 자신의 자아와 양심을 향하는 삶.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가고, 남들 눈치 보면서 살아가지 않게 된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자아와 양심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시한부 인생을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시게 되면은, 그렇게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시게 된다. 지금 이 수업시간 이제 몇 분 남았습니까? 영원히 수업시간 지속되면 여러분 이 일, 저 일 다 하시면서 보내도 좋은데 몇 분 남았죠? 한 30분 남았으니까 30분 남은 수업시간 동안 어떻게 하자?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걸 건지하도록 하자. 영원히 다시 오지 않는다. 이 수업시간을 한 번 지나면은 영원히 다시 오지 않으니까 뭔가라도 하나 오를 수 있는 걸 가도록 하자. 그 다음에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와 관련이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이 모든 인간은 곧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한 삶, 종교적인 삶을 추구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곧 이제 죽으실 텐데 이 세상을 보고 살아가실 겁니까? 성당에 안 가보시고 교회에 안 가보시고 절에 안 가보시고 해외 사안에 안 가보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복시간에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복시간에 와서 손빛으로 노래만 부르시고 가실 겁니다. 영원히 지속이 되어지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지만 하나도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해서 복시간에 모실 겁니다. 교회를 한번 나눠보세요. 불만이 조금 더 해소가 되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교적인 삶에도 관심을 가지시면서 살아가시도록 이런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신 씨, 예. 마지막에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찾는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찾는 삶에 관심을 가지면 살아가시도록 하십시오. 짧은 거, 자극적인 거, 쓸데없는 거, 할아버지 영을 사는 거 아닙니다. 이 조그만 게 가지고 지금 다른 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사소한 일에도 불과한 것이 될 수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영원히 살아 숨쉬는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 생각을 좀 바꾸도록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도원씨 결론이 하이베이크가 내서 결론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라. 무한한 시간 속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 늘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산다는 생각을 명심하면서 절절하고 주체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유지함으로써 비본래적 삶에서 탈출하여 본래적 삶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고객들이 비본질적인 삶에 완전히 갇혀서 비본질적 삶의 감옥 속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행복도의 상승이 일어날 수 없다. 이 비본질적인 삶의 감옥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고 한다. 감옥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자기 비본질적 삶이라는 이 감옥 속에서 갇힌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하자. 탈출해서 본질적인 삶이라는 이 넓은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자. 얼마 남지 않은 이 생활 계속해서 그 감옥 속에서 갇혀서 수행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빨리 감옥 속으로부터 석방되어 보다 더 나은 나머지 생을 영위해 가시겠습니까? 선택은 할아버지가 하시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이 복지사업 생사하시고 일을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론의 중요한 내용이 죽음이라는 속성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주게 된다.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그럼 지금까지 살아온 비본질적인 삶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주게 된다. 혹시 교수님, 너! 여러분이 맞게 될 이 죽음, 죽음을 한번 상정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보내시게 되면 지금까지 자기 생활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게 된다. 어떤 성찰의 기회? 비본질적인 삶의 감옥에서 탈출해서 삶의 세계로 진입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할아버지 할머니, 비본질적 삶의 감옥에서 탈출하도록 하세요. 탈출하셔서 본질적인 삶을 통해 자신의 자아와 양심을 향해서 앞으로 남은 이 시간을 더욱더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도록 하세요. 라는 조언을 여러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형수가 이제 내일 죽을 운명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일들도 이제 얼마든지 해낼 수가 있죠. 장사꾼들의 목표가 뭐예요? 보통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돈벌이하고 관련해서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문제 등으로 인해서도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일하다가 장사하다가 이유는 남겨야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상상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생활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윤을 창출하는 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도 이윤이 더 중요하냐? 이윤이 다 돈 싸들고 죽을 것 아닌데 불량식품을 제조해서 계속해서 만들어 팔 것이냐? 그건 아니죠. 농을 살 것 같으면 불량식품 제조해서 그걸 먹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돈만 벌면 되죠. 돈만 벌면 되지만은 이와 같은 이윤 추구의 상인들도 아, 나도 얼마 후면 곧 죽을 텐데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죠. 이렇게 살아서 내가 될 텐가라는 자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죽음을 상정하게 되면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차동 고객들도 이와 같은 죽음을 한번 상정을 해서 인식하게 해주게 되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생활에 대한 자기 생활 방식에 대한 자성의 기회를 제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잘못 영혼의 사람은 그렇다. 돌아가시게 될 텐데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인간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보로함과 거부에서 벗어남으로써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갖도록 해주자. 라는 것이 바르트의 파이데크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이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이 대학생들이 이제 시간 날 거예요.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 학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한 달, 한 학기 남은 이 대학 시간 만이라고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어떻게 보내오셨는지 모르지만, 전화선장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대학 시간. 얼마 남았죠?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까지는 조사선장이 잘 살아오셨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혹시나 이 중에,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비본질적인 대학 신앙을 배우셨다면은, 지금 남은 한 달만이라도 여러분이 멋지게 행복한 대학 신앙을 만끽하고 졸업해 가셔야만, 여러분이 나중에 뒤돌아볼 때 할아버지 할머니에 의해서 대학 시절을 돌아보시게 되면은 무한한 행복감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내가 돌아보았을 때, 아, 대학 생활 4학년 2학기 때
그리고 마지막 한 달 동안은 내가 정말로 대학생으로서 행복했었다라는 이 추억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고 이제 나가셔야만 여러분이 나중에 아들, 딸들을 놓으신 후에도 대학생활 하면은 여러분이 좋은 희망적인 마음속에서 자녀를 대할 수가 있게 되는 후에 나머지 한 달 반, 한 달 반, 두 달, 2월 28일까지는 아직 많이 남아있죠. 그와 같이 여러분의 대학생활,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딱 해당이 되는 게 아니니까 나의 목적까지 내가 중간중간을 소중하게 최선을 다하자. 인간의 가치와 기쁨을 더욱 강하게 분양하자. 그래서 나는 이 시간 한 두 달 동안 열심히 하셔서 기회의 최후로 아름답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거예요.